예전에는 한번 죽은 내 세포는 다시 살릴 수 없어. 꾸준히 훈련을 하면 성장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뇌 트레이닝 방법은 전두엽이라든지 집중력,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도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벌써 눈이 너무 이상해. 그리고 온 뇌를 막 집중을 해야 돼. 집중하게 되네. 치매를 예방하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뇌 안에는 네. 두 가지 축이 있다. 하나는 뇌세포, 하나는 뇌혈관. 이렇게 네, 두 가지 뇌세포, 축이 뇌혈관. 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 뇌세포와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모든 원인들이 치매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바꿀 수 없는 원인이 있고 네. 바꿀 수 있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거는 노화. 그죠. 우리가 나이는 뭐 세월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노화랑 유전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제 가족력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바꿀 수 없고 나머지는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뇌 트레이닝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이제 예전에는 한번 죽은 뇌 세포는 다시 살릴 수 없어.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꾸준히 훈련을 하면 해마 부위의 세포는 조금씩 성장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뇌 트레이닝 방법은 네. 일단 걸으면서 거꾸로 암기하기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해마가 조금 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6km 정도 걸으면 해마가 네. 커진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가 있으니까 근데 1.6km는 한 30분 정도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집안에서도 앉아서 TV만 보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이제 움직이시는 거죠. 걷는 것도 하고 계단 같은 것도 이제 바쁘신 분들은 한 3개나 4개 층은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하면서 뇌를 같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의 전화번호나 가족들 생년월일 주민등록 같은 거를 거꾸로 외우는 거죠. 거꾸로 전화번호를 만약에 3456-9728 이렇게 그러니까 뭐 외우잖아요. 머리를 막 눈을 굴리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꾸로 하려고 네. 그러면 3456만 해도 6543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집중이 확 되고 아까 제가 근데 왜 눈이 막 이렇게 되지? 거꾸로 하려고 근데 해봐. 막 눈이 이렇게 된다?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돼. 한 방향으로만 맨날 외우고 했기 때문에 거꾸로 외워보기를 하면 전두엽이라든지 집중력,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도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만약에 해봐. 네. MKETB를 거꾸로 해봐. 시작. 그럼 MKETB 벌써 눈이 너무 이상해. 그걸 하려니까 막 이렇게 그리게 돼. 그리고 온 뇌를 막 집중을 해야 돼. 집중하게 되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자꾸 훈련을 하면 조금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나는 그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오늘 날짜를 거꾸로 외워보는 거죠. 걸으면서 뭐 2024년 뭐 4월 26일 그러면 6240 그다음에 2024, 4202 이렇게 저도 느려지잖아요. 느려지죠. 왜냐하면 안 하던 그런 그 암기 활동을 뇌에다가 시키니까 얘가 처음엔 삐그덕거리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신호를 보내죠. 근데 자꾸 반복하면 훨씬 더 빨라지면서 뇌세포의 어떤 예비 능력을 키워놓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치매에 걸려도요. 어떤 분들은 계산을 진짜 잘하는 분이 있어요. 90세 할머니신데 이제 진료실에 오면 알츠하이머시거든요. 저하고 딴 거 안 해요. 문제 내달라 그러시거든. 근데 한 자리 두 자리는 시시해서 안 하셔요. 세 자리를 암산하고 뺄셈을 하는데 진짜 빨리 하세요. 91세인데 세상에. 네. 근데 이분은 치매가 맞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뇌를 계속 활용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치매에 걸려도 아직 남은 세포들이 잘 활동을 하니까 기능이 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걸으면서 거꾸로 외우기를 해보셔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네.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외울 수가 없고 암기력이 이전보다 저하됐어요.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것도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먹었던 뭐 음식 중에 채소류를 쭉 이렇게 암기를 해본다든지 육류 종류라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 사용했던 그릇 종류라든지 오늘 내가 우리 가족들이 입었던
옷 종류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카테고리별로 암기를 해보는 거죠. 훨씬 더 암기하는 그런 속도도 빨라지고 전두엽 기능이 향상이 되니까 기억을 해냈다가 인출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그 물건, 뭐 화병이라든지 컵이라든지 도자기류를 이렇게 쭉 이렇게 암기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건을 나누어서 암기를 하는 거죠. 잠도 그렇게 신경 써야 돼요, 좀 우리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뇌세포와 뇌혈관을 잘 이렇게 보살펴야 치매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잠을 안 자면 뇌세포와 뇌혈관은 얘가 너무 지치는 거죠. 사당오락이라는 교육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4시간 자고 공부하면 넌 대학에 가고 5시간부터 너 떨어져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세뇌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말짱 거짓말이거든요. 잠을 안 자면 기억도 더 나빠지고 네, 치매도 더 빨리 오고 암기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 동안에는 뇌 안에서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분해가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이 짧고 수면의 질이 안 좋으면 그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빠져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뇌세포가 좀 더 빨리 손상이 되게 되고 수면 부족이 되면 혈압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뇌졸중 같은 것도 많이 오고 심근경색 그리고 사망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연구한 이제 결과인데요. 10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수면과 사망률을 조사를 했는데 평균 한 7.1에서 7.5시간 자는 게 평균 수면 시간이었고 잠을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자는 분도 사망률이 1.5배에서 2배까지 높게 나타났다고. 잠은 많이 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시간은 7시간에서 이제 8시간인 거예요. 아, 7시간에서 네. 8시간. 그리고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고혈압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지고 관상동맥 질환, 심장 혈관 막히는 거는 1.3배 높아지거든요. 5시간 미만으로 잠을 잔다 그러면 관상동맥 질환이 1.8배 높아지고 당뇨병도 1.5배에서 2.5배 높아져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당뇨병,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이런 것도 다 치매의 원인 질환이거든요. 꼭 최소한 6시간 이상, 7시간 정도는 꼭 지키셔야 되고 나 잘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잘 자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숨을 안 쉬는 분이 있어요. 수면 무호흡을 앓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잘 잤다고 생각해. 그냥 계속 잠을 자면서 입을 이렇게 숨이 안 돼서 입을 벌리고 자거나 그다음에 코를 많이 울거나 이러면서 뇌 산소 공급이 안 된 상태로 잠을 자는 분들이 있는데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혈압, 당뇨, 부정맥, 심근경색, 뇌경색,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은 것으로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도록도 보고 관리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돼요. 맞아요. 그죠? 나는 어떻게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알까요? 네, 그런 분들은 일단 아침마다 일어나 머리가 무겁고 아파요. 왜냐면 밤동안 산소 공급이 뇌로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연탄가스 마시고 잔 거하고 똑같아요. 잤는데. 그러니까 맨날 머리가 무겁고 아침에 입을 벌리고 자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백태가 낀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수면 무호흡이 심하면 밤에 자주 깨요. 왜냐하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깨야 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괜히 밤동안 세네 번 계속 화장실을 이제 간다든지 수면 무호흡이 있을 확률이 높고 코를 고는 분들은 더 확률이 높아지죠. 높아지고. 목이 굵고 짧다 이런 분들은 수면 무호흡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잘 때 이제 혀가 말리면서 목젖을 이렇게 누르거든요. 네, 그런데 목이 짧고 굵으면 더 압박을 하겠죠. 남편분들이 당신 코 골고 잘 때 숨도 안 쉬고 하고 자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분들은 때가 언제 그랬냐고 막 화내시거든요. 화내시니까 증거를 갖다 대세요. 그 요새 그 진단하는 앱도 많아요. 네. 밤에 자면서 네. 자기 호흡으로 네. 혀를 이렇게 에 하고 내밀어 에. 봤을 때 예. 말파타니 스코링이라고 하는 그런 수면 무호흡 자가 진단법인데요. 목젖이 끝만 이렇게 보인다 그럼 3단계고 아예 목젖이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혀를 에 이렇게 내밀었는데 목젖이 안 보이고 혀만 이렇게 보이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4단계로 수면 무호흡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이죠.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그럼 어떤 일상식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하면 돼요? 혈관 관리를 이제 먼저 하셔야 돼요. 젊은 분들은 비만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네. 혈관이 비만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비만하면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 맞아. 이런 게 따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30대에도 고혈압 약을 드셔야 되는 분도 많고 당뇨를 앓고 있는 분
질환도 되게 맞아,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고지혈도. 그래서 의사들이 되게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이거 고지혈 약을 써야 되는데 기준은 그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한 150, 160 올라가는데 써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젊으신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을 써드려야 되나? 막 의사들 고민하거든요. 아직 젊으시니까 운동하고 체중 조절하고 식단 조절해서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이제 기회를 더 드리는데 사실은 그 젊은 분들의 비만은 성인 질환하고 연관이 되면서 결국 뇌혈관을 망가뜨리고 뇌세포를 손상시켜서 치매를 빨리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었을 때부터 뇌 운동을 계속 해야죠. 뇌 활동을. 지금 일을 많이 하시거나 이런 분들 뇌를 많이 쓰는데 아, 나는 왜 이렇게 일복이 많을까? 막 이런 분들 있거든요.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일이 자꾸 쌓이잖아요. 잘하니까 더 자꾸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할 때 아, 내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 이거 내 진짜 죽어라고 이거 해서 막 뭐남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뇌세포를 훈련한다 생각으로 생각을 확 바꾸세요. 긍정적으로 뇌를 써야 그 뇌가 훈련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뇌세포에 새끼를 자꾸 만들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샛길. 샛길. 예전에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개구멍이 하나씩 있었어요. 맞아. 개구멍이.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왔다 빨리 가는 길 늦었을 때 가거나 물건 안 가져왔을 때 선생님 몰래 텄다가 이제 그때 가는 그 샛길이 있었거든요. 개구멍. 그런 것처럼 우리 뇌에도 늘 쓰는 그런 뇌회로 말고 또 다른 샛길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뇌를 쓰면 네. 샛길을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죠. 뇌세포는 가소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자꾸 쓰면 이게 고무줄빵처럼 쭉 늘어나요. 오케이.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 TV에서 보면 막 70대 할아버지인데 지하철역 이거 그 이름 다 외우는 분이 있어요. 진짜 빨리. 근데 그분은 한 번 보고 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 훈련이거든요. 그치. 암기하고. 젊었을 때부터 계속 뇌를 계속 사용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하셔야겠죠.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젊었을 때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흡연하는 거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음하는 거. 그 어떤 분들은 그게 내 유일한 낙인데 그거 끊으라고요? 막 이러는데 근데 제 얘기가 아니고 흡연이랑 과음은 치매의 고위험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치매는 생활병이고 인생의 거울과 같은 병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지금 뭐 이 방송을 초등학교 학생들은 볼지는 모르겠지만 청년기나 중년기 이상이 되신 분일 텐데 이때부터 우리가 뇌 관리와 혈관 관리를 해야 노년에 치매 안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를 노년에 진단받고 그때부터 치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좀 늦은 거예요. 좀 악화시키지 않고 그 남은 뇌세포를 더 잘 활용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치료하고 관리를 하는 거지 노년에 이미 생긴 다음에는 이것을 없던 것처럼 하기는 정말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거죠. 네. 일단 예방 차원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하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치매라는 병이 우리가 이제 65세에 진단이 됐다 그러면 이미 25년 전에 그러면 65세면 40세잖아요. 그 40세 때 내 안에는 병리학적인 변화가 이제 일어났다는 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좋은 소식은 그러면 아까 제가 바꿀 수 없는 인자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치매 위험 인자, 노화, 그다음 유전적인 거, 가족력인데 요 인자들보다 이런 뇌혈관 질환 관리라든지 그 뇌세포에 치매를 일으키는 병리학적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21%나 더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게 있어도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치매 예방하려면 일상생활에서 뭐 잠을 잔다든지 식단을 한다든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매일 꾸준히 루틴으로 가져가면서 불안하지 않게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네, 우리가 치매에 안 걸리려면 뇌세포와 뇌혈관에 좋은 음식은 매일매일 꾸준히 먹고 뇌세포와 뇌혈관을 손상시키는 음식은 줄여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마인드 식단이라는 건데요. 네. 이제 러시대학에서 연구한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식단 쉽게 말하면 이제 지중해식 식단이고 혈압을 높이지 않는 식단이고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이제 식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인드 식단을 꾸준히 매일매일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가 무려 53%나 이제 줄어들었고요. 반 정도만 따라해도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35%
2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마인드 식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뇌세포와 뇌혈관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음식인데요. 네. 초록색 잎을 가진 채소를 일주일에 적어도 6번 먹어라. 채소를 매일 섭취를 하고 견과류를 일주일에 5회 정도를 드셔라. 그리고 베리류 있잖아요. 블루베리라든지 네. 이런 베리류를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정도는 섭취해라. 그 다음에 콩입니다. 콩. 긴 종류인데 콩도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를 이제 먹고 여섯 번째는 이제 전곡류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잡곡밥, 현미밥 네. 같은 것을 이제 꾸준히 드시는 것. 생선은 일주일에 1회 정도를 먹고 가금류, 닭고기라든지 네, 오리 네.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육류를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정도를 섭취하셔라. 모든 요리를 할 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서 매일 섭취해라. 매일 와인 한 잔 정도? 요 정도 이제 10가지가 치매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이제 식단이라고 추천이 되었습니다.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와인 먹어도 돼요? 근데 와인이 매일 한 잔인데 그게 15온즈거든요. 100ml, 150ml 정도인데 제가 이렇게 재보니까 우리가 와인이면 보통 반 따르잖아, 와인 잔에. 그거는 네네. 너무 많은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00ml 정도 먹고 끝나는 분이 없으니까 없지. 그게 자신이 없다. 하면 안 드시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아, 나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줄임말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거 올리브 오일이에요. 아, 그래서 올, 그다음에 배, 베리류, 과일, 과, 채, 올, 배, 과채, 올리브 오일, 베리류, 과일, 채소. 채소. 네, 이거를 이제 콩. 꾸준히 먹고 콩 맞아요. 생가금, 생선, 가금류를 먹고 잡곡을 먹고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그냥 꾸준히 먹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이제 53% 정도 이제 줄어드는 거죠. 난 그거 다 못해. 밥만 해도 35% 정도 줄어들고 꾸준히 드시면 내가 만약에 60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동년배하고 인지기능을 검사를 해봤는데 7.5년이나 젊어진 거예요. 나의 내 기능은 52.5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사모님들이 올리브오일 먹고 막 채소 주고 막 이러면 남편분들 막 싫어하시거든요. 제발 이런 거 주지 마. 제발 나 힘이 없어서 고기 먹어야 돼. 한우 좀 사와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사모님이 주는 대로 한 밥만 먹어도 치매 걸릴 확률이 35% 줄어든다. 피해야 될 음식은 네. 사실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다? 네. 뻔할 것 같아. 뻔할 것 같아요. 안 듣고 싶어. 네. 지금. 버터와 마가린은 하루에 한 스푼 미만, 치즈는 일주일에 한 번 미만,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은 일주일에 한 번 미만, 네. 단 과자 있죠? 패스트리는 일주일에 5개 미만, 붉은 육류, 빨간 고기죠?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빨간 육류는 일주일에 이제 4번 미만. 아, 이거 먹지 말라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좀 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럼 식단 관리를 하는 게 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 두 가지를 생각하신대요. 항산화 효과. 와 항염증 효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뇌세포와 뇌혈관을 죽이지 않도록 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식품을 많이 드시면 치매에 안 걸리는 거고 치매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맞아요, 좋은 거네. 맞아요. 네. 그지?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식단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아침에 머리가 아프시다는 거 일어나면 치료해서 좋아질 때가 됐고 좋아져야 되는데 아침만 돼 머리가 아프시대요. 왜 머리가 무슨 일이 있으세요? 뭐 신경 쓰는 게 있어요. 아침마다 남편 밥을 해줘야 되는데 밥하러 들어갈 때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잘 차려 먹는 거죠. 밥으로 탄수화물 이렇게 쌀 이렇게 한 상을 차려서 밥에 김치에 국에 찌개에 맞아요. 막 이거 엄청 신경 쓰이죠. 네, 60이 넘으셨는데 남편분은 또 점심을 먹고 또 저녁도 먹고 아, 이러니까 아, 아이고 그러니까 잠도 잘 못 자는 거예요. 시간을 놓쳐서 남편 밥을 못 해주면 그건 어떨까? 그 뭐 하는 사람인데 출근을 하시는 분인데 밥 먹는 사람인가 보다. 네, 그래서 밥 먹는 사람. 그러니까 근데 하루 세 끼를 그렇게 탄수화물로 밥 먹는 사람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나 이게 분명한 건 치매에는 안 좋은 거예요. 그 식단은 아, 그래요? 그렇죠. 아침부터 국이랑 김치랑 게 짜잖아요.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는 사실 아침에는 이렇게 올리브오일하고 샐러드랑 이렇게 채소랑 과일을 견과류랑 탁 섞어서 한 그릇으로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요.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만 그렇게 먹어도 충분히 치매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약으로 영양제로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매일 먹는 식품으로 습관을 잡아나가는 게 최고예요. 치매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그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꾸준히 할 수 있는 식습관, 잠습
교육관 그리고 뇌 트레이닝 하는 법까지 네. 정말 총망라해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 아, 난 식단 한번 이렇게 만들어봐야지 어? 네. 잠은 이렇게 꼭 내가 7시간 챙겨서 꼭 잡아야지 웬만한 데는 많이 걸어야지 저만 네. 하더라도 벌써 다이어리 맨날 쓰거든요 이 다이어리에 네. 어디에 뭘 추가해서 습관을 네. 잡을지가 이제 머릿속으로 딱 정리가 돼서 네. 네. 되게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은하 원장님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선물을 갖고 오셨습니다 무슨 선물을 갖고 오셨냐 하면은요 지금 오늘 말씀 나눈 거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이은하 박사님의 치매를 부탁해 라는 책이 있거든요 요 책을 가수 양희은 선생님도 이 책을 또 네, 추천해 주셨네요 네, 네. 요 책과 함께 기적의 3분 치매 예방 운동 달력 이게 뭐예요? 네, 치매 예방은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는 매일 한 달을 볼 때 아침부터 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뇌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단이라든지 운동하는 법은 어떤지 이거를 매일 한 장씩 넘기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한 달력이 아, 뭐 이렇게 손가락 네, 손가락 운동이라든지 지금부터 댓글 이벤트를 할 텐데요 우리 영상을 보고 보신 후기를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치매 걱정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책 꼭 드렸으면 좋겠다 또 좋아요 그렇게 남겨주시면 다섯 분을 치매를 부탁해라는 네. 책과 기적의 3분 치매 예방 운동 달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이렇게 많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